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인가? 네. 발표를 맡게 된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SEO로 어떻게 하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좀 했었는데, 플러그인 제작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SEO로 뭐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플러그인을 뭐 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와닿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SEO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홈페이지를 SEO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번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세션은 이제 뭐 별도의 PT는 없고요. 전부 이제 제가 직접 여기서 라이브 코딩으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뭐 순서는 그냥 뭐 XA 코어를 다운받고 거기서 이제 뭐 테마를 만들고 뭐 스킨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사이트 구축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경우에 뭐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든다 아니면 뭐 외부의 어떤 일을 투주 받아가지고 뭐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순서가 뭐 기획자가 계신 분들, 뭐 기획자분들이 뭐 사이트 레이아웃이나 기획적인 요소들을 정리를 하시고, 디자이너 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뭐 디자인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크업 개발자 분들이 이제 뭐 그걸 가지고 HTML로 구성하잖아요, CSS. 이제 거기까지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엑셀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노스는 닫을게요.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가 제작 중인 테마를 제가 여기서 세미나 때 사용하려고 좀 떼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미지도 없고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걸 마크업을 이렇게 만들어냈고, 메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브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건데, 떼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그 마크업 자체도 하던 중간에 떼운 거라서 약간 부실하게 좀 제대로 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거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크업된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먼저 XE 코어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다운로드 가 있어요. 이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잘 보이시죠? 네, 글씨 좀 작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다운 받은 파일을 일단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발표를 하니까 손이 좀 떨리네요.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네, 기존에 이제 먼저 세미나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설치를 해볼 건데요. 압축을 풀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는 파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그 컴포저를 이용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 다운받은 상태에서 압축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GitHub에 있는 것들은 컴포저를 통해서 인스톨을 하셔야 되는데, 공홈에서 다운받으신 파일들은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을 받았고요. 일단 이거를 인스톨을 할게요. 인스톨 명령을 실행하시거나 외부로도 가능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은 순서대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관리자 계정을 등록하고요.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설치된 사이트는 제 외부로 접속해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제 뭐 같은 건데요. 제가 미리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거와 동일하게 다운받아서 인스톨까지 수행한 그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게 만들다 보면 컨텐츠가 없잖아요. 뭐 이미지나 아니면 타이틀 이런 것들이 없어갖고 좀 이쁘게 보여드리려고 일단 내용을 좀몇개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게시물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뭐 과거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그 홈스페이스라는 인테리어 하는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를 제가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혹시 관계자분 계시진 않으시죠? 네, 혹시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 기본 설치된 XE에다가 이제 테마를 아까 보여드렸던 마크업된 파일을 테마로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선은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 전에 일단 저희가 이 테마나 스킨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플러그인은 이런 컴포넌트들을 아우르는 일종의 패키지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테마를 생성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하나 먼저 만들게요. 플러그인 만드는 거는 플러그인 목록에서 내가 직접 설치한 플러그인 쪽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웹상에서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플러그인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일단 이름은 그냥 마이 플러그인으로 하고요. 제 공급자 이름을 제가 한 흔적들이 나오죠. 연습해본 흔적들.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을 생성을 하게 되면, 자, 밑에 보이시는 대로 my plugin이라는 이름으로 플러그인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테마를 생성할 건데요. 테마는 해당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그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플러그인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마를 제작할 건데, 이 테마 이름이 뭐죠? The Next 매거진이든가 그래가지고 이름도 그렇게 해볼게요. 매거진이라고 해서 테마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테마를 생성을 하고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플러그인 디렉토리에 보시는 것처럼 my plugin이라는 플러그인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방금 만들었던 매거진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일단 우선은 아까 보여드렸던 뭐 마크업된 파일들과 CSS를 좀 보기 편하게 이쪽에 다 옮겨 놓을게요. 파일들을 플러그인지에 my 플러그인 아, 여기가 아니고 디렉토리를 바꿔서 여기 있는 거를 플러그인의 소스 테마 매거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표현되는데 여기다 SS에 넣을게요. SS에다가 SS 파일들을 카피를 하고 마크업 파일도 같이 넣을게요. 네, 점
이건 뷰 디렉토리에 옮기고요. 서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기 넣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S 파일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뷰 디렉토리에 마크업된 파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메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업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코딩을 하다가 제가 좀 긴장이 돼서 손이 떨려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타가 났는데 제가 모른다거나 그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심히 한번 지켜봐 주세요. 혹시 오타 나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 좀 해주시고. 일단 기존에 있는 파일들은 제가 다른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빼놓을게요. 그리고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마의 기본이 되는 파일은 테마라고 지칭돼요. 그래서 테마라고 파일을 만들고요. 메인.html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뭐 헤더 바디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코어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테마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안에 부분들을 카피를 해서 일단 테마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필요한 S 파일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 보시면은 지금 CSS 파일 두 개와 그 다음에 JS 파일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되냐면 이게 있나? 네, 이런 식으로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제너레이트 해드리는 파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JS 파일이나 CS 파일들을 로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걸 일단 카피를 해서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S 파일들을 여기다가 적용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안에 보시면은 테마라는 변수가 있어요. 테마에서 지원해주는 테마라는 변수는 여기서 이제 뭐 뷰 파일이나 S 파일들을 접근하기 좀 편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테마의 asset이라는 함수는 각 테마에 있는 디렉토리 asset 폴더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asset 파일을 넣어주고요. 위젯도 css 넣어주고 js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 asset 이후에 위치는 디렉토리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asset 바로 밑에 파일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asset 파일들을 적용을 했고요. 일단은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부분을 따로 파일을 만들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백업했던 것처럼 뭐 GMB 영역을 따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요. GMB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여기를 떼서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있던 데는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게 include를 사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 변수의 뷰라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여기에서 뷰는 이 테마 디렉토리 안에 있는 뷰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GMB 파일을 불러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게 보시면 아까 왼쪽에 이게 GMB 메뉴고 여기가 밑에 SMB로 되어 있는 건데 SMB는 뭐 GMB 하는 거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일단 지금은 뺄게요. SMB는 빼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이 로그인 관련된 버튼들 처리하는 거 간단하게 볼게요. 그냥 여기는 만약에 로그인이 됐을 때는 관리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이 나오게 해주고요. 아닐 때는 로그인 버튼이 나오게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관리인도 관리자만 되잖아요. 일반 사용자들이 로그인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관리자면이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여기에 갈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는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settings라고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아웃도 간단하게 하고 로그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컨텐츠 영역인데 이 밑에 부분이 일단 메인 컨텐츠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고 여기 가운데 이 컨텐츠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메인과 서브를 서로 다른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할 거예요. 일단 있는 거에서 이 부분이 컨텐츠가 표현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울게요. 여기까지 지우고요. 여기에 내용이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설정을 통해서 이게 메인 페이지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이 나올 것인지 서브 페이지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이 나올 것인지를 설정을 통해서 지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config라는 변수도 테마에서 자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변수예요. 그래서 관련된 설정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름은 레이아웃이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뭐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냥 메인이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테마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일단 테마를 적용시키려면 관리 페이지에 가셔서 지금 아까 새로 생성한 매거진이라는 테마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이 홈을 매거진으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이제 홈을 이거 아니네요. 홈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에러가 나는데 메인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인을 일단 만들어 줄게요. 메인을 만들고 메인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임시로 한번 여기서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일단 해서 테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여기다가 뭐랄까요? 서브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서브 서브 페이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서브 페이지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컨텐츠라는 변수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 뭐 모듈에 의해서 어떤 메뉴의 컨텐츠들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다가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GMB 파일을 보시면 지금 마크업된 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이제 잘 모르실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앨리스 테마에 있는 메뉴 를 구성했던 걸 보고 이거 한번 맞춰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뉴가 루프를 돌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메뉴 리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그 메뉴의 키가 지정이 되면 그 해당 메뉴 정보들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저희는 이거를 메인 메뉴로 안 하고 GMB라고 할 거예요. 설정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이제 링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혹시 글씨 잘 보이시죠? 잘, 네. 계속하겠습니다. URL은 이렇게 링크 URL이 있고요. 메뉴 성격 따라서 타겟이 현재 페이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타겟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 메뉴 링크 이건 표현될 텍스트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차 뎁스 메뉴가 생성이 됐고 이제 여기는 2차 뎁스, 3차 뎁스 메뉴까지 있잖아요. 이제 하위 메뉴들은 현재 메뉴에 이런 이 children이라고 하는 접근자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식 노드가 있으면 해주고요. 루프도 똑같이 돌겠죠? 하고 위랑 마찬가지로 이쪽도 URL 정보를 이렇게 아이고. 하고 타겟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메뉴 링크를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3차 메뉴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3차 메뉴도 이렇게 할게요. 하위 메뉴 하나에서 저 자식 노드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3차 메뉴에 링크를 집어넣어주고 타겟도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메뉴 링크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차 메뉴까지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메뉴가 안 나오죠. 설정을 안 잡아줬거든요. 설정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테마를 생성하시면 테마 밑에 이렇게 info.php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기본적으로 그냥 샘플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어차피 뭐 스팟 영역 이런 거 안 만들 거니까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GMB 항목이 하나 있고 메인과 서브를 나누려고 했잖아요. 예, 그 설정도 지금 잘 모를 때는 역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렇게 카피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이란 이름과 서브란 이름에 두 개의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게 지정을 해주고요. 이제 관리 페이지로 가셔서 이 테마의 설정을 좀 붙여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등록했던 것처럼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설정 메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메뉴를 설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메뉴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표현이 안 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메뉴가 나타났죠. 이제 홈, 게시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차 뎁차 메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옮겨보시면 자, 게시판이 2차 메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3차 메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그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없이 그냥 외부 링크가 되는 메뉴를 저희 공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공홈 새 창렬들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공홈은 이렇게 홈 밑에 게시판 밑에 공홈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보시면 아우 왜 이럴까요? 3차 메뉴 못 하나왔나요 또?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한 몇 번 연습을 해봤거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상하게 아 여기 아니죠? 제가 오랜만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긴장이 돼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네,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3차 메뉴 클릭하면 저희 공홍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지정을 했으니까 일단 서브페이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게시판을 이동하면 지금은 이제 따로 설정한 게 없어서 메인이랑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 이거를 서브 페이지는 서브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죠. 그래서 테마는 지금 매거진 테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에 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서브용을 하나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 설정 추가하셔서 있네요. 서브라고. 서브라고 하고 보시면 일단 서브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서브 페이지에서 설정을 바꿀게요. 여기서는 메인 페이지용이 아니고 서브 페이지용을 사용하겠다. 저장을 하시고요. 게시판을 보면 게시판이 이렇게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외방에 이 가운데는 저희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시판의 스킨이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페이지에도 콘텐츠가 나오게 할 거예요. 방금 보신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을 위젯 페이지를 이용해서 위젯들을 모음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젯을 만들려면 위젯에 대한 스킨을 일단 또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플러그인과 테마를 만들었던 곳에 가시면 스킨 생성이라고 있어요. 스킨 생성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플러그인에 위치할 건지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스킨 이름은 여기 뭐가 되어 있죠? 첫 번째 게 첫 번째 게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름 그대로 쓸게요. 스킨이 이런 거다. 그리고 대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물 리스트 위젯을 표현할 거니까 이걸 선택하시고 생성을 누르시면 게시판 리스트 위젯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 가보시면 매거진이 아니죠. 스킨 디렉토리에 방금 작성했던 이름으로 스킨이 생성이 되고요. 그 안에도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파일도 이제 쓸 수 있게 편집을 해볼게요. 피처라는 항목이 여기까지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요. 자, 이제 이 위젯 스킨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를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모를 때는 원래 있던 걸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복사 붙이기가 최고예요. 이제 스킨에 이미지가 표현될 거기 때문에 갤러리 위젯에 있는 걸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갤러리 위젯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막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루프 돌릴 거니까 밑에 세 개는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돌린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게시물에 가지는 링크 복붙 이렇게 하면 돼요. 타이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작성일이 있죠. 작성일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작성일 같은 경우에는 연월일이 하이픈에 연결되고 시간이 표시되니까 그러니까 디자인된 것처럼 포맷을 바꿀게요. YMD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카테고리가 나오는 영역인 것 같으니까 카테고리도 여기 보시면은 뭐 카테고리 변수 이렇게 쓰이는 게 있잖아요.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렇게 코멘트가 달렸잖아요. 첫 번째 아이템만 이미지가 노출된다. 이럴 때는 조건제를 붙여서 이 라라벨에서 지원하는 이 블레이드 템플릿 안에는 이 포이치분의 루프가 될 때 루프라는 변수를 제공해 주거든요. 루프가 만약에 0일 경우, 첫 번째 아이템일 경우에만 표현을 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아까 그 문제가 됐던 엔디프죠. 이렇게 하고 이미지 어딨죠? 이미지. 아, 이미지 어딨죠?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다 됐는데, 아, 타이틀. 그렇죠. 위젯의 타이틀 영역에 게시판 이름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젯 스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젯 스킨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를 위젯 페이지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홈 말고 아이템을 추가해서 위젯 페이지. 자, 여기는 그냥 위젯으로 할게요. 좀 이따 다시 바꿀 건데 위젯이라고 하고 테마 뭘로 되겠죠? 메인에 매거진의 메인에 해당되는 테마를 선택해서 생성을 하고요. 일단 이 홈이라는 걸 지워버릴게요. 홈을 위젯으로 바꾸고 이건 안 쓸 거니까 삭제를 해버리고요. 자, 위젯을 이제 홈이 되고 이름을 바꿔서 홈이라고 해놓고요. 여기도 홈 하고 여기 아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이제 홈이 위젯 페이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가 안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가운데를 날려버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에 원래 컨텐츠가 나오는 부분들 branch 컨텐츠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하면 이제 위젯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위젯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젯을 관리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다가 일단 열을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에 데스크탑에서 12칸이 보이는 셀을 하나 추가하고 이거는 사실상 약간 내부적으로 그리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XUI에 해당되는 그리드가 적용이 되는데 외부에서 CSS가 로드가 되어야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보여지는 형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 부트스트랩이 사용된 테마다 보면 여기 있는 프로젝트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시면 부트스트랩에 맞는 그리드 시스템 마크업이 적용돼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생성했던 위젯을 추가할 거예요. 게시물 리스트 위젯 이렇게 해서 아까 생성했던 피처 스킨 한 다음에 제목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죠? 제목이 뭐였죠?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라는 주제. 이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리고 게시판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표현이 안되거든요. 게시판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마크업된 내용 봤을 땐 4개만 나왔던 것 같으니까 4개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위젯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위젯이라는 파일이 없다고 나오는 건데 아까 테마랑 마찬가지로 위젯도 기본적으로 위젯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위젯 이름을 바꿀게요. 그래서 위젯이라고 바꿔놓고 다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표현이 됩니다. 몇 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하기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그 전에 여기
아까는 원래 게시판이란 글씨가 안 나오고 뭐 일하는 조직은 어떻게 뭐라고 했죠? 어떻게 일하는? 일하는 조직은 어떻게 일할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걸 작성을 했었잖아요. 위젯에 설정할 때. 근데 저희 게시판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니까 보기가 싫다. 그러면 위젯에 있던 타이틀 부분을 원래 있던 거 날리고요. 위젯에서도 설정 변수를 제공을 해줘요. 위젯 컨피그라는 이름의 설정 변수가 있고 설정에 기본이 되는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타이틀을 지정을 해놓고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입력했던 타이틀이 표현이 돼요. 5분 남았으니까 빨리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하면 아쉬우니까. 시간 좀더 할애해 줄수 있죠? 네. 저 약간 약하는 사람 같나요? 뽕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름이 뭐였죠? 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카드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카드라는 스킨을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게시판에 그냥 위젯을 만들 건데 그냥 모양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게시물 리스트 위젯으로 위젯 스킨이라는 생성을 하고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카드라고 생성이 됐죠. 여기도 똑같이 파일 이름 일단 위젯이라고 변경을 하고요. 파일을 열면 내용이 없죠. 여기다가 아까 있던 카드에 HTML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고 루프 돌릴 거니까 밑에 내용들 다 지워버리고 네, 요 위젯 똑같이 또 복사 복붙해 볶붓, 볼게요. 하나 넣고 엔드 포인트 넣고 그다음에 링크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이미지가 나오는 면 여기 하고요. 그다음에 제목 성일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넣으면 다 넣나요? 다 넣은 거죠. 타이틀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열 하나 추가하고 왼쪽 칸 나오는 걸로 셀을 넣은 다음에 위젯을 넣고요. 게시물 리스트 위젯 그리고 새로 만든 카드 스킨 그리고 제목 아까 뭐였죠? 리센트 포스트 되어 있는 걸 입력하고요. 게시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놓고 리스트 수도 마찬가지로 4개 였으니까 4개 6개 해볼까요 그냥? 6개 하고 아 6개 게시물이 없구나. 그냥 해줄게요. 게시물 4개밖에 등록 안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보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쉽죠? 얼마 걸렸어요? 다 여기까지 하는데? 몇분 걸렸어요? 40분? 30분? 진짜 쉽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려고 하시면 이거보다는 좀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시긴 해요. 원하는 건딱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더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세미나 시간에 다 알려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오픈 스터디를 또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아니면 공홈 같은 데서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다가 그런 관련된 뭐 스터디 뭐 시간이 잡혔다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